안녕하세요. 새 알람입니다. 새 알람입니다. 자, 왜 이렇게 느려? 자, 저희가 요즘 일본에서 활동을 자주 하고 있죠. 또 우리 국내 브랜드를 해외에 소개하면서 알리고 있죠, 우리가. 또 해외 브랜드를 국내로 또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즘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셀프 세차 문화가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아, 껴요! 아유, 조심히 들어가면 되지. 너도 내가 쓸데없이 왜 이렇게 큰 거야? 한국은 사실 셀프 세차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1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근데 아직까지 일본은 우리 가정집에서 세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세차는 어떻게 하는지, 일본의 세차 문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일본의 세차 문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베스트 프렌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기름방금! 게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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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이 새로운 텐션이라 굉장히 이 친구랑 친해졌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파찬이란 브랜드의 오른팔이지, 사실상 넘버 실세야, 실세. 우리는 그냥 친해서 친해졌는데 엄청 힘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게르마상을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샨 노 게르마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 베스트 프렌드 도모다치. 나 도모다치. 일본에 와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문화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달랐단 말이지. 그리고 일본에서 실제로 이제 프로 디테일러입니다. 프로 디테일러에서 최대한 디테일러 입장보다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세차를 하는지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시작하자. 뭐.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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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ですけど 한국では洗車場でしか洗車ができないです. なんですけど日本は自宅でも洗車ができるので、どちらもシャワーだったりだとかも使えるので、そちらでやらせていただいてます。で、高洗浄機でも使えます。で、今回はシャワーを使って洗車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あ、はい。일단은 오늘은 일본은 가정집 세차다 보니까 이 호스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는 일단 고압 수도꼭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까봐 일부러 둘 중 하나 선택을 해도 된다 하길래 호스를 일단은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저희도 궁금하긴 해요. 나도 궁금하긴 해요. 기타나이ですね. 이게 고압 세척기가 아니라도 분질이 떨어져 나오네요. 오케이です. 오케이. 일단 予備洗いで 水で ある程度の汚れを落とします. これからじゃあ鉄粉除去剤 アイアンバスター7を使って洗車していきます。 알겠습니다. Okay. したらじゃあ今作ってもいいですか。スプレー。いやいやいや。はいはい。オッケー。これアイテムが関連된内容보다는사실사용방법혹은진짜정말쓰차하는방법에대해서만좀이야기를하고나중에한국가서제가자세하게이제품에대해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궁금하시고댓글남겨주세요。水と半分半分で割ります。2倍希釈です。이것도우리나라랑좀다르다。우리나라는먹어도는다물반전 次に水を入れます。ああ、そうね。手袖で大丈夫かもね。ああ、これね、ホイールホースが貼ってるから、これ、バッキンモールドイコールだと思うんだけど。で、これでスプレー。オッケー。スプレー。これで鉄粉を分解して 取ってくれます。まずは広い面を、スポンジで洗っていきます。スポンジで洗っていきます。겉에 이제 표면들이나 손 닿는 부분들은 이제 사람 손으로 스펀지로 좀 작업을 해주고 있네요. 스펀지로 하는 거 처음 봐. 저도.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세차하는 방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와. 확실히 브러쉬보다는 깔끔해지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휠미트가 있잖아요. 사실 브러쉬보다는 휠미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튼튼할 수가 있어요. 휠마다 달라서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죠. 휠의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すごい汚いですね. 예. 네, 細かい ところを 브러쉬で 브러싱. 아,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네. 아, 틈새나. 틈새 정도를.
진짜 빠르지 않아요? 빠르다가 이거 이거 하이 스게 스게 하이 아 휠하우스 정도도 야 그리고 이 영상 이제 초반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세차를 한 번 할 때 엄청나게 꼼꼼하게 한대요. 한 번으로 해도 대충 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차 문화가 있잖아요. 또 한국과 다른. 진짜 난 도로에서 더러운 차를 한 대도 못 봤어.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포터 같은 트럭도 반짝반짝거려요. 오, 트럭조차 맞아. 오케이. 와. 우와 이게 이거 지금 나오는 거 보네요. 오, 汚い. 일단 물에 流します. 아, 오호호. 깨끗해진 게 보여 이제. 스고. 綺麗になりましたね. 여기가 汚いんですけど, 이쪽 몽키 갱의 호일 클리너で 綺麗にしていきます. 클리닝. 예. 아, 철분점을 하고? 하고 안쪽에 이제 철부품들 있잖아요. 철부품들은 아마 다른 휠 클리너 갖다가 이제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와, 아 저 부분까지? 오, 오, 근데 오, 깨끗해, 백해졌어, 백해졌어. 오, 야, 오, 야 근데 진짜 흘러내기만 해도, 야 뿌리기만 해도, 흘러내려서 이거 뿌리기만 해도. 오, 네, 오케이. 맞다, 나가すだけです. 오케이. で、 次にやるのが タイ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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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クリーニングする 이제 좀 내쳤는데 1대1? 1대1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어떻게 아까 어떻게 나왔지? 다 쏟는 거 같기도 하고 아이 그걸 그렇게 못해요. 아니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담으시던데? 아니 다 흘리는 게 다 흘리는데요 지금? 이게 호스가 이상한 거야. 아, 이 정도에? 어, 오케이. 아, 이 정도? 자 300ml 정도? 아 올게요. 아니야, 땡큐. 자 타이어에 스프레이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これで 1, 2分 置きます. あ、 2、3キロで 기다리는거예요? そしたら汚れが浮いてきます. で、あとはもうブラッシングしないです. あとは流すだけでタイヤが綺麗になります. じゃあもう流しますね. オッケー. 変更投げてみた. これでOKです. オッケー. 세 단계에 나눠서 세차를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언링 볼프를 주고 그 다음 안쪽에 이제 철부품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주행을 해버리잖아요. 하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꾸 없애게 만드는데 안쪽까지 전부 다 클리닝 해주고 림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해주네요. 일단은 뭐 호일이 끝났는데 次は 보디를 洗っていきます. 順番が 위から下に 流して 洗い流していく. 아,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세차를. 아, 그래서 위에서 下にですね. 아, 나루오토. 예. 나루오토. 오, 汚いですね. 아. 이게 확실히 고압수만큼 센 압력으로 빡 때려서 막 그 먼지를 떨어뜨려 주진 않지만 약간 위세를 이렇게 물건 떨어뜨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세차를 하는 것 같아요. 흘려내려 보내준다. 사실 호스를 쓰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고압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만 묻히는 건가 했더니 진짜 엄청 꼼꼼하게 안에까지 다 쏘네요. 밀어볼까요? 네, 아래에서 밀어서 오히려 컨트롤이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샴푸 준비해드립니다. 샴푸. 가 샴푸. 가 샴푸. 여러분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버킷에 이 그립가드들이 항상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그립가드를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본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립가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있는 게 꽤 좋습니다. 아, 이건 우리나라랑 똑같네. 우리나라도 이 그립가드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사용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빼고 쓰거든요. 얘를... 예. 오케이.
入れます。あー、いえ、あ、나 진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샤워기 너무 편하다. 아니, 그대로 녹을 수 있고 그대로 녹을 수 있고 그대로 녹을 수 있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좀 불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진짜 굿. 기다리자. 샴푸 시작해봅니다. 아, 저 한쪽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주는 거구나. 오, 오케이. 똑같이 따라 해보죠. 어, 그래요. 아, 이 틈새 yeah. 브러쉬를 같이 yes. 해주면서 들어가네요. 스펀지가 도둑하는 데코로와 브러쉬를 브러싱을 아, 게르바군? 하이, 지금 카샴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프리워시 작업은 하지 않는 건가요? 프리워시는 아노 일반의 가정에 고압 세정기가 있어도 되긴んですけど 프리워시 아와가 되긴 하는데 この 샴푸 바켓에 作って よくやります. 일반인들은 프리워시를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어,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네. 高圧洗浄機持ってる人はよくやるんですけど、こういった家庭用のシャワーとかの人はあんまりやらないですね。 야, 이런 거야. 우리 수준에 맞춰서 봐서 그렇지. 한국에서 거품선 쓰시는 분들 생각해봐. 프리워시 아예 안 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레벨마다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표현 한 번만 해주. 日本だとこの洗車スクラッチをまあ気にする人もいれば気にしない人もいます。なんですけどこのスポンジ使うことによってこのやっぱり安いスポンジでよくやる人が多いので。 나는데 아노 それで 스펀지가 多い. 安い 스펀지가 あれなんですけど 최근からは こういった パッド 類が あの入ってきて それから 洗う使うよう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 昔の人は こういった 스펀지를 よく 使う. 그리고 다행히 한국 스펀지랑 좀 다르게 이 재질 좀 보세요. 이게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크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물질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엄청 부드럽고 아니 그게 좀 부드러워. 이 느낌이 되게 오, 근데 손이 진짜 되게 빠르죠. 한쪽으로 스펀지 하면서 이 동시에 넓은 면을 스펀지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엄청 빨라. 와. 저쪽 우리 유리 쪽하고 우리 저쪽 도와주자. 오케이. 이게 더 잘 헹궈지는 것 같지 않냐? 고압수가? 고압수 쏘면 사방팔방 튀는데 근데 이거는 한 면으로 쭉쭉 흐르니까 これで 샴푸가 終わりました. その次にやるのがテップン除去アイアンバスターセブンを使ってテップン除去していきます。じゃあこれ使ってやる前にちょっと触ってみてください。少しだけザラザラするのが分かりますかね。짧은데こちらがカーボンクレイタオル。あ、クレイタオル。あ、お、クレイルとかもあるんだ。이거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클레이타올을 잘 안 쓰는데 일본들 일단 한번 항상 거의 일본 사람들이 자주 써준대요. 이것도 또 다른 문화네요. 이것도 오케이. 예. 먼저はこの紫の面で広げていきます. 일단 ちょっと泡を立たせてこの潤滑性 스베리를 요구します. 그레이 타올로. 아, 거품을 내는 이유는 좀 더 철분들이 더 잘 반응하기 위해서 오래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그런 건지. そうですね. 아. 또この スクラッチの傷が つきづらくなります. 그렇죠. 게다가 거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뒤집어서 사용했을 때 데미지도 최소화할 수 있게 다가 맞죠? 네, 맞습니다. 와. 네. 오케이. 이야. 뭐요? 거품이 되게 잘 난다. 오케이 됐어. 예. 그리고 次に 4つ折り.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4つ折りに して 와. 오케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아이 암 스프레이. 땡큐. 예. こっちに 스프레이 もう一度 やって あとは これはこうだけです。あ、サイズ。オッケー、マグ。あ、オッケー。あ、もう。へぼ、へぼ싶었나 봐요. 신기하잖아. 신기하긴 해. 나는 근데
오, 미끄러 되게. 이 정도면은 오, 오, 우와, 우와. 오, 아, 나도 이게 작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예. 그러니까 살살. 그래서 끄트머리 테두리가 이렇게 손잡이대가 돼 있었던 거구나. 신기하다 진짜.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서. 아무리 この 힘을 번트 넣어서 しまうと 스크래치가 入るので こういった ソフトに 持って やるような 感じ.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피지처럼 펄분이 쏙 하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여기 붙어요. 붙은 채로 다른 면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스크래치를 계속 유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면으로 접어주고 사용하고 헹궈주고 사용하고 해서 또 뒤집어서 사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부드러워. 어, 없어졌어요? 야, 이게 여러분들이 철분 확인하실 때 담뱃각 비닐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철분이 느껴지는 거, 까끌까끌한 부분들이 느껴져요. 근데 물을 뿌리고서 이제 이 비닐 갖다 만져보면 철분이 하나도 없는 게 느껴집니다. 와. 철분 제거가 잘 됐을 때 나오는 효과니까 알고만 계세요. 방법, 사용 방법. 수고해. 수고해. 땡큐. 진짜 부드러워. 오, 그니까. 태풍이 남았을때, 사사ってる 태풍이 남았을때, 그 속에 물탱이 止まってしまいます. それで乾いてウォータースポットになるので、この鉄粉除去で粘土をよく使います。 아, 어쩐지 나 이거 알겠다. 우리가 오토살롱이나 오토메스에서도 느꼈지만은 아이언버스는 거의 다 있잖아요, 제품군에. 일본 사람들이 물때를 극도로 싫어해요. そうですね. 結構皆さん 気にします. 한국이랑 똑같네요. 한국 사람들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아무튼 세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때를 좋아할 리가 없어. 근데 관리 방법 하나 배웠네. 나도 이거는 좀 가서 몇 번은 좀 해봐야겠다. 나 이 프로세스에 좀 넣어봐야겠어요. 오. 次は 자, 미즈아카 토리. 네, 미즈아카 바스타 4 使います. 정말 물때 쪽이랑 철분 도장 관리를 일단 세정 쪽을 잘하네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리워시를 미리 떨궈낸 다음에 도장을 깨끗하고 그 다음은 이제 맨 도장면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페인트 클렌저잖아요. 거의 맨 마지막 거죠 항상. 그렇지. 근데 이 과정이 좀 더 이제 방향성은 다르지만 관리하는 거 면모에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도 드네요. 미즈아카 바스타 4. 이걸 使っていきます. 아, 이게 물때 제거제인 것보다. 아. これも 水と 하프앤드하프. 맞다. 아이. 한번 한번. 아, 다 썼잖아요. 아이고 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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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색이 진짜 이쁘다. 소다. 메론 소다. 메론 소다. 유 입. 아, 노. 노. 노 홍그리. 아이정우. 네, 준비하는 건 타월. 타월. 됐어. 타월. 미즈아카 바스타. 아. 제품과 타월이 필요하다. 타월을 부시します. 네. 타월을 부시. 우와, 엄청 많이 뿌린다. 우와. 예. 네, 그리고 아, 또 한 뭐. 아. 나대를 닦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1분간 대대 나대ます. 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この時に 힘은 入れません. もう撫でるだけです. 야,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세차는 끝. 이제 코팅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 우리가 下地 처리っていう 工程です. 딱 전처리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도장면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오토 살롱하고 오토 메스에서도 봤었지만은 일본에서 사실 이렇게 카샴푸 겸 코팅제들이 종류가 제일 많다고 보면 돼요. 코팅제 중에. 그중에 일본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 스타터. 스타터. 오, 저번이랑 또 다르다. 이번에 물다. 오. 오. 오케이. 오, 예. 이거 이거다? 아, 요번 요벤치. 잡아 잡아. 오, 오케이. 네, 미즈데 우스메마스. 예. 스톱. 어, 아, 오케이 더. 이 더 스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래서 스펀지 세차랑 이렇게 스펀지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도장면 정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다 보다 보니까. 코팅제도 스펀지에 맞게 좀 개발이 됐네요, 일본이. 스펀지가 또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거의 100타 맞을 것 같아, 추측이. 우리나라는 털 있는 걸 썼으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안 나오다만. 그렇지. 일본은 애초에 스펀지 문화를 자주 쓰다 보니까 스펀지에 맞게끔 코팅제를 잘 입힐 수 있게. 아,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발전을 했다고 봐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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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이 제품. 아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물을 쌀 때 비딩 모양을 되게 이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확실히 이게 슬릭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そうですね.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따지죠. 내구성이 좋고 비딩도 이쁘다 하면은 이건 좋은 제품. 일본에서는 내구성이 좋고 슬릭감이 좋다 하면은 여기서 이게 좋은 제품. 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오. じゃあ次はタイヤワックスに塗っていきます。これ名前はダイヤワックスです。ダイヤワックス。で、名前の通り中にダイヤモンドの粒子が入ってます。 그래서 이 그 다이아몬드가 이 타이어에 붙어 있고 기속력이 한 두 달 정도 가더라. 저도 써봐서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스키 다이스키. 다이스키 다이스키. 오케이. 타이어 塗り込む用の スポンジ パワーボブって言います。 네. 오케이. 어, 그거만 가지고 다? 예. 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네. 근데 살짝 타이어 안쪽까지 묻을 수도 있을까봐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그죠. 너무 많은 양 쓰고 또 뭐 여기 첫 바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 혹시나 타이어 안쪽까지 들어갈까봐. 예. 코리안 트레디셔널 타이어 고. 아, 예 예. 예, 예. 오케이. 예스. 오. 프리트. 그러면 오늘 일단 세차는 이렇게까지만 일본인들의 세차를 딱 끝내는지. そうですね. 終わりです. もう全部 타이어박스 넣었대. 완료で 아, 이렇게 해서 세차가 끝났어요. 타이어 드레싱까지 마무리를 딱 하면은 일본인들은 세차를 딱 끝낸다고 합니다. 아.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고 신기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뭐죠? 요시카이사마데시타. 근데 진짜 재밌다, 그지? 뭐가 이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솔직히 좀 이게 비슷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나도 그랬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나마 아는 외국 형들 해봐야 이제 레지형 있잖아요, 레지형. 그리고 미국 문화나 유럽 문화가 한국에 조금 더 들어와 있죠, 일본의 문화보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오시하는 방법도 똑같을 것 같고 뭔가 카샤프도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한 프로세스를 일본에서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다른 방향이네요. 진짜. 그치? 일단은 맨 처음에 휠, 그 다음 안에 디스크, 림, 그 다음 타이어 세종이 들어갔었고 이제 휠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반대로 됐었죠. 그랬었지? 그리고 도장면으로 올라와서 바로 카샴푸, 아이언 리무버, 그 다음에 클레이 작업이 클레이.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해서 철분을 모두 다 빼준 다음에 물때 제거제를 해줘서 한 번 더 탈지 겸 정리를 해주고 스펀지 기반의 코팅제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아무 코팅제나 뭐 고추향수를 올려야 되고 카티바를 올려야 되고 뭐 카티바가 제일 좀 요즘 SNS에서 좀 올라온답니다. 이거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데. 그래서 확실히 한국에서 우리가 매번 우리나라는 이렇게 프리오시 안 하면 욕을 해버리잖아. 그렇지. 왜 저렇게 하냐, 뭐 스크래치 난다, 뭐 먼저 해줘야 되는데 많은데 이랬는데 새로운 문화를 접하다 보니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일단 먼저 듭니다. 자동차 관리하는 법, 사람 씻는 법 똑같다고 봅니다. 너 발부터 씻든 머리부터 씻든 배꼽부터 씻든 어디부터 씻든 그다음 뭐 사용하는 게 뭐 리무버로 먼저 해주든 혹은 클렌징품으로 사람이 먼저 하든 로션을 써도 무슨 로션 겸 그다음 올인원 쓰냐 혹은 뭐 스킨 로션 다 달라 다 달라 그냥 다 그러지. 그렇다 해서 사람 피부가 다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에 맞는 거를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 확실히 일본에서도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거를 하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다 해서 저 사람들 거가 뭔가 나빠 보이거나 뭐하거나 틀린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해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일단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이렇게 하는 세차 방법도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 야, 재밌습니다. 일본인들은 세차를 어떻게 하는지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일본에서도 방법이 또 다양하게 다르고 디테일러 이제 수준에 맞게 또 다르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배우는 족족히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리면서 다른 나라의 세차 문화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문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